레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끈기? 노력의 결실? 저는 솔직히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진짜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섬세해야 되고 또 자기만의 이런 상상력으로 또 창작이 또 가능한 그런 좀 예술인 것 같습니다.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. 레고랑 이렇게 같이 촬영해 본 것도 처음이고 또 보면서 레고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좀 달라진 것 같고 휴식 약간 재충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스케줄이 있을 때는 쉬는 거 없이 쭉 달려가다가 쉴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재충전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촬영해보면서 시간 날 때 레고를 조입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아스트로로서의 계획은 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 문빈도 또 가수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실 어디든 떠나고 싶긴 한데 저희가 유럽 지역을 딱 한 군데밖에 못 가봤어요. 런던도 한번 가보고 싶고 칠리크랩이 또 맛있는 곳이 싱가포르거든요. 그래서 싱가포르도 꼭 한번 가보고 싶고 뉴욕도 가서 맛있는 스테이크도 먹고 또 타임스퀘어도 가서 재밌는 구경 해보고 싶습니다.